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앙 아메리카의 무릎 온두라스. 한때 바나나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과일 수출로 유지되어 온 작은 나라지만 느린 개발 속도로 인해 천혜의 자연과 옛 마야 문명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미지의 땅, 온두라스로 떠납니다. 중미 카리브해 연안에 다섯 곳이 숨어있는 나라 온두라스.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조금 크지만 인구는 80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마야의 고대 역사가 있고 열대 원시림의 경이로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국토의 6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고 카리브해와 열대우림, 바다 위의 숲 맹그로브 습지 등 천혜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전통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 부족들이 있어 그들의 색깔과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랜 세월 자연을 지켜온 덕에 초기 마야 문명의 온상인 쿠판을 비롯해 해발 10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수도 태구시 갈파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로아탄 섬까지 다양한 매력이 숨어 있는데요. 어디 그뿐일까요? 카리브해의 보석 같은 섬들에서 즐기는 수중 레포츠와 향 좋은 온두라스만의 커피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온두라스를 대표하는 고대 마야 제국의 도시 쿠판. 고고학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파리라 부를 만큼 예술성이 뛰어난 유적이 가득한데요. 이곳 마야 대유적지는 1570년에 발견된 마야 문명의 중요한 유적 중 하나로 198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을 독특한 의식으로 승화시킨 마야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 마야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특히 마야의 거대한 역사를 품고 있는 상형문자 계단에서는 마야인들의 빼어난 조각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돌계단의 상형문자로 그들의 역사를 새겨놓아 보는 이들마다 감탄하게 되죠. 쿠판을 둘러보고 나면 마치 마야의 거대한 역사책을 읽은 느낌입니다. 호주의 대산호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 로아탄. 온두라스에서도 제1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새하얀 모래와 푸른 빛깔의 카리브해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특히 로아탄 서쪽 끝에 펼쳐진 웨스트베이 해변은 수시미야타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그만인데요. 한때는 세계 10대 해적섬에 꼽힐 만큼 해적들의 본거지이기도 했답니다. 이곳에서는 정글 투어도 할 수 있는데요. 꼬리 감기 원숭이를 만날 수 있죠. 바다부터 정글까지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섬 로아탄. 누구든지 한번 찾으면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온두라스는 어디를 가든 원시적인 자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쿠판의 캐노피 투어는 오직 케이블선에만 의지해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즐길 수 있고요. 로아탄 섬과 함께 베이 아일랜드라 불리는 우틸라 섬은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다이빙 장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육지든 바다든 매력이 넘치는 나라 온두라스. 놓치지 마세요.